160만 평 최대 규모로서 착수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 시민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국가 발전에도 좋고 그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내 15군데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노반도체, 수소차,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반도체 선도 국가를 위한 발판이 될지, 이전의 국가산단처럼 구호만 남긴 빈수레의 선례가 될지, 이럴 수 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3월 15일에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의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정부는 첨단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3곳이 선정됐는데요. 이 중 대전에는 유성구 교촌동 지역에 약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산업을, 천안에는 서북구 성환읍 지역에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 모빌리티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홍성에는 홍보급 지역에 약 4,900억 원을 들여서 수소, 미래차,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국가산단 지정 소식을 환영하며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60만 평 최대 규모로서 대전의 부족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획기적 성과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국가산단 지정으로 정치권은 사뭇 들떠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국가산단 예정지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나노 반도체 육성을 앞세운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일대입니다. 총 면적만 무려 530만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보다 1.8배나 큰데요. 이곳에 산업연구중심의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전 시민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그 지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좀 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발전에도 좋고 네,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남 천안시 성환읍, 41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산단 조성 예정지입니다. 이곳은 약 30년간 종축장으로 사용되며 주민들에게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이 일대를 산단과 함께 뉴타운으로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문의는 많이 오고 물건은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물건은 이제 걷어들이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주인들이 자꾸 이제 빼요. 상승 기대감 이런 게 이제 뭐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기대감에 부푼 건 충남 홍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산단이 들어설 홍보급 대동리 일대에 약 235만 제곱미터 부지인데요. 홍성군은 산단을 통해 내포 신도시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쇄 효과를 이끌어내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홍성군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산단을 통해 경제발전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지자체들도 수조 원이 넘는 생산 효과와 수만 명이 넘는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가산단이 정치권의 기대만큼 미래 경제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 선도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우량기업이 들어와야 대규모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중소벤처기업과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단지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체의 수는 한 450여 개가 됩니다. 한 240% 정도, 그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희망 기업만 400개가 넘는다는 대전시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숫자보다 규모와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숫자는 좀 많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 좀 경쟁력이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역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에 공장 부지를 제공하겠다며 투자 유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삼성전자가 용인산단에 30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과연 대전에도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장우 대전시장의 삼성 투자 제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개인적인 그 신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고, 어저께 삼성전자 사장님이 왔다 가셨거든요.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 한번 삼성전자도 대전의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니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는. 이장우 시장의 개인적인 역량과 정치력이 결국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과열 경쟁되거나 그래서 과도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여서 융성한 큰 그런 산단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 못지않게 큰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천안시도 우량기업 유치가 숙제입니다. 특히 천안시는 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분야가 대구, 광주시와 겹치며 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요. 천안은 그 입지적으로 뭐 대학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타 지역보다 좀 우세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일반적인 조건. 하지만 천안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아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역의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까지 이제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평택 이남으로 간다고 하면 회사를 퇴직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그 평택 이남의 투자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책이 좀 너무 더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떤 메리트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에 이제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고 또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땅만 이렇게 개발해 줘도 기업들이 알아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 위에 이외의 지역, 뭐 대전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는 수도권 지역에 더 집중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수도권 산단으로 기업이 몰릴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 그런데다 이번 산단 지정에 탈락한 지자체들이 추가 신청을 하는 상황이라 지역 간 과열 경쟁도 우려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를 이렇게 너무 여러 군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간의 차별성, 또 지역 간의 차별성이 생겨야지 서로 보완이 되는 건데 국가적으로 이런 보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거의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넓은 부지를 산단과 신도시로 만들려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현실적으로 조성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지역 지자체의 비용 분담률을 보면 천안은 3.1%, 홍성은 4%인데 대전은 무려 40%, 약 1조 3천억 원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이 큰 비용을 정말로 부담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의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그 조성하고 싶은
강력한 의지라고 그렇게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많이 다른데 그 광주 같은 데는 100%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할 수 있고. 대전시는 재원 마련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비용 마련이 모험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조성하는 기간은 한 3년 정도 될 거거든요. 그 3년에 1조 3,600억 원을 그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적지 않은 액수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 투자를 해놓고 회수를 하기 어렵다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만큼 나지 않는다면 아마 그거는 굉장히 우리 대전 시민들의 부담으로 오히려 안겨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세계적 추세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특히 시스템 메모리 분야는 해외 기업이 이미 선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는 설계만 하고 생산하는 회사는 그 설계를 받아서 생산만 하는 식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르고 생산만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는 팹리스 업체들의 주문을 받아서 대신 생산해 주는 겁니다. 파운드리 팹을 많이 만들어놨다고 해도 팹리스 업체들이 주문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공장을 놀릴 수밖에 없어요.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에게는 주문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자사 반도체를 만드는 경쟁업체이기도 하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는 특성상 주문 생산을 해야 하는데요. 해외 기업이 굳이 경쟁 상대인 국내 기업에 제작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용인에 짓겠다고 한 파운드리 팹이 지금 5개입니다. 지금 이 5개도 제때 들어올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삼성 입장에서 봤어도 지금 화성, 평택, 기흥이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대전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팹을 볼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대전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이렇게 그 반도체의 산업을 갖다 이제 바꾸려는 패러다임을 바뀌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이제 인센티브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대기업이 모든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다 그렇게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아예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기업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기도 그것도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단 지정이 곧바로 기업 유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둔곡동과 신동에 위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이명박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로 조성했는데요. 하지만 15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을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제 겨우 작년에서야 아파트 입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비율도 적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좀 내세울 만한 어쨌든 특화된 이런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전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기엔 현재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엔 이탈리아의 한 연료전지 회사가 이곳에 3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면서 대전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현재 산업용 부지는 분양이 완료됐지만 기업이 입주하지 않아 황량한 산단인데요. 이에 대해 대전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재정 사정에서 때문에 이제 뭐 건물을 빨리 짓고 뭐 안 짓고 그런 차이지 분양은 다 됐습니다. 우리 대전 안에서도 산업 단지를 해놨다고 해서 거기에 만든 계획된 산업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정책적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기업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거를 고려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지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기업들의 행태를 보고서 시가 대응하는 것은 정말 그 짧은 안목, 단견에서 나온 정책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산단을 조성했지만 애초에 기대 효과는 차치하고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상황. 그동안 산단 개발의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됐고 부지는 황량한 터로 남아있습니다. 산단 지역을 개발하는 비용, 그게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도로 이런 거 다 시에서 해주고 국비를 해주고 나서 부동산 집가를 딱 올려놓고 나서 이제 거기 들어와서 땅 사놓고 기다려갖고 땅값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업들의 행태를 알고 있다면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향후에는 그 에너지 과소비한 우리 산업구조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땅에 큰 공장을 짓고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그런 식의 산업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금의 이런 정책은 지난 한 20, 30년간 반복 우리가 계속해왔던 그런 방식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이자 지역 경제 발전의 신호탄이라면서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정치권. 하지만 재원 마련도 기업 유치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건 아닐까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60일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도로 등의 인프라를 이미 조성한 경우에 예비 타당성 평가를 단축하는 등 유례 없는 신속 행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투자 유치와 입주, 그리고 토지 조성과 인재 양성까지 풀어야 할 숙제들도 산적한데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지만 국내외 치열한 경쟁에 놓인 만큼 철저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농작물을 관리하는 스마트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도 자신만의 비전을 세워 스마트팜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호텔리어의 꿈을 접고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자매 청년 농부를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농사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작물을 재배하고 1차적인 생산적인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그거를 또 유통하고 소비를 시키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업은 범위가 좀 더 넓다고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김한나, 김주연 자매입니다. 지금 너무 지금 더운 것 같은데 하수 온도라 좀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습도 좀 봐주세요. 지금 1동 33%, 2동은 24%, 최소 50은 돼야 되는데 문을 좀 닫고서는 바닥에 물을 좀 뿌려야겠어. 저희는 단독 하우스지만 각 시설들이 잘 돼 있고 핸드폰으로도 다 제가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안에 온습도, 뭐 CO2, 대지, 온도, ECPH 모든 센서는 제가 핸드폰으로도 온도, 습도 보면서 이제 문 열고 닫고도 가능하고 없어도 그냥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어요. 네.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체험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카드 머신이라든지 인터넷을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스마트팜 시설을 하려면 집처럼 생각해가지고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공유기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아예 전주부터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주 심는데 한 3,400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전혀 몰랐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선은 딸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까다롭고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쉽게 어그러지는 게 딸기 농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농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농업은 이제 땡볕에서 네. 엄청 힘들게 되게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스마트팜 시설이 지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번씩 다 보여주기는 할 건데 딸기를 어떻게 예쁘게 자르냐에 따라서 컵케이크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도 못 봤어. 밑에 공간이 안 생기게 눌러주세요. 컵에 안 묻게 조심해서 손으로 닦아주세요. 조심조심. 칼 사용할 때 조심. 성격이 둘이 되게 달라요. 저는 계획하고 좀 작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고 동생 같은 경우는 좀 대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둘이 사업적으로 궁합이 맞다고 해야 되나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농사라는 게 부모님이 배워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저희 둘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더 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고 제가 생각보다 언니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언니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6병? 응.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8년 동안 밴쿠버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놓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호텔 전공을 하고 이제 호텔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있는 와중에 부모님이 딸기 재배 시설을 지어놓고 이제 생각보다 팔로가 어렵다고 느껴 재배랑 팔로가 어렵다고 느끼셨는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제까지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가 된 것 같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엔 잘하겠어.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는 참 친절하다. 또 좀 세심하다. 호텔 경영도 그렇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다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기준이 손님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어서 손님들의 불편함을 듣고서는 개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텔 경영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체험농장 운영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냥 일용직들을 하면은 남자들은 1인당 뭐 15만 원, 여자들은 12만 원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한다고 해도 이게 단순하게 그냥 외국인 들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국가의 허락 승인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6개월 이상 근로자 없이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거야. 딸기가 6월이면 끝나니까 매출은 딱 5월 말이면 매출이 이제 딱 끝난단 말이죠. 그럼 6월부터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이렇게 청년 농업 활동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힘든 일을 오늘 대화하는 것처럼 고충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제 기술과 이런 거를 노하우를 전수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대상자들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나의 힘듦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습도가 33%밖에 안 돼요. 바람이 좀 오늘 많이 불어서. 나 이제 살처 장치 해가지고 네. 다른 농가보다 5%만 올려도 내가 볼 때는 5%면 생산량 5% 늘어나. 짜잔. 조만간 찾아뵐게요. 지금 제가 5년 차지만 딸 농사를 그러니까 저 엎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엎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손님들한테도 딸기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신 분이 저희 스승님이라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이모님도 5년째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족처럼 다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무작정 지원을 받고 시작하기보다는 몇 달 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 농사가 저는 재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적성에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원 사업도 대출이니까요. 저는 6차 산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1차랑 3차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 가공을 저희가 이번에 하우스 시설을 증설하고 집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딸기 재배 시설을 600평 정도 더 지어서 저희 꿈이 보령시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다라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잘 둘이서 꾸려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봐 이 순간의 선물은 나의 눈빛이 다시 만날 때 반짝일 거야. 삶에 지쳐 울어도 돌아봐 이 순간의 꿈들은 내가 바라던 찬란한 빛이 내릴 곳 바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매년 귀농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청년 농부의 숫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년 농부들이 키워가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 산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는 사이 산단 예정지로 선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 마을에서는 농민들이 산단 조성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평생 농사 지어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개발과 보존, 다수의 공익 실현과 소수의 약자 보호 등 양립하는 가치 속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국가 산단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우리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까요? 정부와 지자체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과제입니다. 시사연대세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